빠방하이. 언제 봐도 군침 도는 짱구 먹방들. 불고기, 라멘, 전골, 해살 통조림. 하지만 가끔 이해되지 않는 먹방도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왜 이리 일본 사람들은 양갱에 환장하는 것인가. 오늘은 일본의 양갱은 물론 뷔페 문화부터 신기한 컵라면 문화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짱구 속 신기한 일본 음식 문화 TOP5 2탄 시작하겠습니다. 짱구 먹방에 묻히긴 합니다만 흰둥이 먹방도 미쳤습니다. 어묵, 너겟, 불고기, 고급 사료, 케이크까지. 맨날 이런 것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흰둥이가 먹는 건 역시 효적과 사료. 뭐 얘는 이것도 잘 먹긴 하지만요. 짱구 엄마도 이해해줘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반려견 키우기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선 반려동물이 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이라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맨션에서는 반려견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당 딸린 단독주택 정도는 돼야 하고요. 자가가 아닐 경우 집주인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월세가 훨씬 비싸지죠. 와르르 맨션에 잠깐 갔을 때 흰둥이가 계속 숨어 있었던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입양 비용도 우리나라의 최소 5배 이상입니다. 믹스견도 200만원에서 시작. 품종견의 경우 1000만원은 훌쩍 넘어가죠. 입양받은 후에는 강아지 등록이 필수인데요. 주인의 집안 환경 등 평가 질문만 100개가 넘어갑니다. 물론 유기견 입양도 마찬가지. 중성화부터 시작해서 절차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고요. 사료 및 애견용품도 사람 제품 못지않게 비싸다 보니 한 마리당 한 달 평균 양육비가 한화로 3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 이렇다 보니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만 반려견을 키우는 분위기고요. 펫 관련 시장도 엄청 발달했죠. 저도 집사로서 냥이들에게 추름하는 게 없잖아요. 댕댕이 사료들도 온갖 신기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마트 한쪽은 사료로 꽉 차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15,000원가량의 저렴한 사료부터 고단백 사료, 꽃향기, 과일향기가 나는 사료, 고기 큐브가 섞여 있는 사료, 10만원이 훌쩍 넘는 비싼 사료까지 다양하죠. 강아지 들을 위한 소시지, 고급 통조림도 많습니다. 짱구에서 나왔던 흰둥이 케이크, 이런 걸 전문으로 파는 펫 베이커리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 전용 베이커리로 댕댕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료들로 빵과 케이크를 예쁘게 만들어서 팔고 있죠. 수제 사료나 간식들은 기본 한 끼에 15만원이 넘는 댕댕이 전용 고급 레스토랑도 많습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 특성상 항상 구비해두는 비상식량, 댕댕이용 비상식량을 파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짱구네도 한번 갔던 펫 호텔, 반려견용 트레드밀, 수영장, 미용실까지 1000평이 훌쩍 넘는 곳도 거다하고요. 흰둥이랑 했던 펫 요가, 이것도 절대 만화 속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 펫 장례식, 펫 주적 전용 탐정까지 있죠. 와? 댕댕이는 가슴으로나 지갑으로 키운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짱구네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것, 뷔페. 뷔페만 갔다 하면 하루 종일 굶었다가 한 살림 털어오는데요. 이거 솔직히 공감되잖아요. Right? 여기서 잠깐 이기 뷔페 가자 편에서 특이점이 오는데요. 짱구 엄마가 뷔페를 간다고 했던 장면. 짱구는 뷔페라고 오해하고 세균 덩어리들을 상상했죠. 어떻게 번역했길래 저렇게 상상했지? 궁금했지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뷔페는 바이킹, 즉 바이킹구라고 부릅니다. 네, 바이킹 할 때 그 바이킹이요. 바이킹의 발음은 세균을 뜻하는 바이킹의 일본어 발음과 비슷한데요. 그래서 짱구가 세균을 떠올린 겁니다. 이걸 뷔페라고 표현하다니 좋을 번역. 그렇다면 왜 뷔페가 아니라 바이킹이냐? 여러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1957년경 한 일본인 호텔 지배인이 북유럽식 뷔페 식사인 스메르고 스보르드를 일본에 가져오면서 북유럽 하면 떠오르는 바이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유력하죠. 일본의 뷔페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주로 양식에 일식, 중식 등 여러 메뉴들이 있고요. 오므라이스 등의 즉석 메뉴, 스테이크 같은 고급 메뉴는 직접 조리해서 이렇게 땡 치면 받아가는 형식이죠. 잃어버린 20년도 옛말, 이제 잃어버린 4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일본은 불경기 때문에 이런 뷔페가 일찍이부터 발달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진 호텔이나 식당들이 폐쇄하고 뷔페로 통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종류도 얼마나 다양한지 아세요? 말차 뷔페, 빵 뷔페, KFC 뷔페, 디저트 뷔페, 국밥 뷔페, 카레 뷔페, 별의별 뷔페가 넘쳐나고요. 뷔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탑의 호다이, 일명 무제한 식당은 갈수록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은 만원에 딱 30분만 신나게 마실 수 있는 술 뷔페가 인기고요. 꼬치 뷔페도 항상 사람들로 가득하죠.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건 고기 뷔페. 지난 영상에서 야끼니쿠가 한국식 고기구이라고 말했었죠. 야끼니쿠킹, 주카쿠 등 한국식 고기 뷔페에서는 3-4만원에 소고기가 무한으로 제공된다는 소식으로 유명한 일본인들. 물론 사바사라고는 하지만 절약하려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하루를 버틴다거나 극단적 소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던 사람들도 뷔페나 무한리필집 가서는 폭주하죠. 90년대만 해도 짱구네처럼 몇 끼씩 굶다가 한 번에 먹는 모습을 보고 특이
신기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지만요. 요즘에는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경제는 더 나빠지지 않으면 좋겠네요. 쓴 말차를 마시는데 입이 영 심심한 짱구 아빠. 어디 달달한 간식이 없냐고 묻습니다. 없는데 짱구 엄마는 시치미를 떼다가 선물 받은 고급 양갱을 가져오겠다고 하죠. 하지만 가져온 건 이것. 이게 너무 비싸고 귀한 거라 이렇게 얇게 잘랐다고 하죠. 그래도 맛 자체는 극락. 나중에는 숨겨놓은 양갱 찾으려고 난리난리를 칩니다. 유리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성화 선생님이랑 짱구가 오자 아주 조금 잘라줬는데요. 이걸 짱구가 통째로 순삭해버렸죠. 대체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그러는 걸까요? 일본에서의 양갱, 확실히 우리나라와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이 양갱들 10만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양갱하면 연양갱, 할머니 입맛 이미지로 유명한데요. 일본에서는 화과자의 대표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화과자는 일본의 전통적인 기법으로 만든 과자를 의미, 보통 차와 같이 먹는 디저트 개념으로 차의 쓴맛을 덜어주기 위한 극강의 단맛,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첫맛은 눈으로 즐기고 끝맛은 혀로 즐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이는 것에 치중 하는데요. 이렇게 계절성을 담은 예쁜 디저트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죠. 모찌, 만주, 모나카, 메리키리 등이 대표적이지만 역시 인기가 좋은 건 양갱. 팥을 주재료로 하여 설탕, 물엿 등을 넣고 섞어서 졸여서 만든 디저트로 대량 생산하는 곳도 많지만 10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진 가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팥양갱 말고도 도쿄의 토란양갱, 교토의 고구마 양갱 등의 고급 양갱은 물론 딸기 양갱, 물고기 모양 양갱, 오렌지 양갱, 별의별 모양의 양갱이 다 있죠. 하지만 일본도 입맛의 서양화로 이런 장인 맛집들도 하나둘씩 폐업하는 추세. 고급 양갱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니 화가 나요 안 나요? 양갱 먹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은 딱히 없었는데 고급 양갱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주택 대출금에 온갖 생활비에 늘 쪼들리는 짱구네 가족. 세일만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일본의 특이한 세일 문화, 아따맘마 속 신기한 일본 문화 영상에서 설명했었는데요. 타임 세일이야 평범한 수준이고요. 봉지에 가격을 매기고 담은 만큼 다 주는 세일, 참가비를 내고 입은 만큼 다 주는 세일, 별의별 세일이 다 있죠. 세일은 약과입니다. 짱구 엄마의 특기는 쿠폰 모으기. 뭔 놈의 쿠폰이 그렇게 많은지. 쿠폰 당첨돼서 호주 여행도 다녀오고 쿠폰으로 고급 뷔페에서 밥도 먹고 오고. 짱구 당첨률에 가려서 그렇지 짱구 엄마도 엄청난 당첨률을 자랑하죠. 이렇게 당첨되려고 엄청나게 사재끼기는 합니다. 식빵 스티커 모으려고 식빵 파티를 하거나 해외여행 당첨되려고 청국장 파티를 한다거나 일주일 내내 인절미만 먹은 적도 있죠. 일본에는 정말 이렇게 쿠폰이 많을까요? 예스! 해외여행, 호텔 숙박권 등 경품이 강력한 것뿐만 아니라 음식 할인 쿠폰, 무료 음료 쿠폰, 학원 1회 체험권 등 다양한 쿠폰들이 있죠. 이런 세일, 쿠폰 문화 역시 모두 잃어버린 40년, 미쳐버린 디플레이션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보다 비쌌던 일본 물가, 지금은 오히려 외식, 식자재 등 생활 물가는 우리나라가 더 비싸게 느껴지죠. 저렴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사실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월급도 그대로이기 때문. 경제가 성장을 못하니 월급을 올릴 수도 없고, 제품 가격을 올리면 물건이 팔리지를 않으니 제품 가격도 그대로인 겁니다. 가격이 그대로이니 판촉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일보다는 우선 쿠폰들로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웬만한 먹는 제품에는 쿠폰들이 다 딸려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너무 심해져 요즘은 박앤세일 재팬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는데요. 모든 식자재는 물론이거니와 집, 월급 등 모든 걸 할인, 나라 전체가 할인 중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미소같이 적게 벌고 극단적으로 적게 쓰자, 사토리 세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재밌는 쿠폰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좋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짱구 하면 또 컵라면 먹방 아니겠습니까? 컵라면 먹방 잠깐 보실까요? 일반 컵라면, 짜장라면, 해물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좋은 컵라면, 일본이 근본이긴 합니다.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었던 니신에서 세계 최초의 컵라면을 개발했기 때문이죠. 네, 3분 대작전에서 나왔던 이 컵라면 맞습니다. 일명 컵누들, 일본의 근본 컵라면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맛은 소유라면 느낌의 시푸드 누들. 카레 맛, 미소 맛, 토마토 맛 등 맛도 다양하고요. 홋카이도 밀크 시푸드 맛, 태국식 똠양꿍 맛 등 한정판도 많죠. 일본에서의 컵라면 이미지도 우리나라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짠내 나는 한끼 식사 이미지,
아니지. 짱구 엄마가 바쁠 때 짱구 아빠 단골 메뉴 복미소 오수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죠. 그래도 위안이 되는 점 건더기가 정말 많다는 것 짱구에 나온 작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짜자잔. 작은 컵누들 속에 내용물 큼지막한 통새우와 고기 건더기는 기본 극락을 경험할 수 있죠. 한때 일본 신라면 건더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한국 신라면 건더기, 일본 신라면 건더기. 물론 한국 가격은 900원 정도, 일본 가격은 1400원 정도로 가격 차이도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제도적 차이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컵라면 건더기 비율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 컵라면 전체 무게의 8% 이상이 건더기여야만 판매 승인이 나죠. 그렇다 보니 건더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봉지라면에는 이런 기준이 없어서 우리나라보다도 건더기 양이 적은 라면이 대부분입니다. 컵라면이 해자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본 인스턴트 라면 시장 판매량의 70% 이상이 컵라면이라고 하죠. 봉지라면 먹는 사람은 손에 꼽는 셈. 그러고 보면 짱구에서도 컵라면 먹는 건 봤어도 봉지라면 먹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네요. 비슷한 듯 너무 다른 일본 문화. 그래도 경제 침체는 따라가지 않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아직 짱구 속 신기한 일본 음식 문화 1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 라면 먹고 싶다.